네, 이제 자, 이게 불 켜놨고요. 햇반 데우고 있고요. 예. 이제 고기가 올라갑니다. 어, 이 소리. 소리 준다. 이게 뭐라고? 치맛살. 네, 치맛살. 살치살 아니고? 살치살이 없어. 오, 잠깐만. 그 등급이 어디야? 한우. 어. 한우 등외. 어? 몇 등급이야? 등급, 오, 엘뿔뿔. 일뿔뿔. 응, 뚜뿔. 한우 뚜뿔. 와. 야, 너 미쳤네. 한우 뚜뿔이야. 응. 29,000원. 와. 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아, 진짜 너가 하는 거야? 말 좀 해. 네, 동훈이 여자친구입니다. 29,000원 한우 뚜뿔 샀어요. 야, 내가 한우를 다 먹어보네. 옛날 미국산 먹었는데. 이게, 이거를 숯불에다가 안 굽고 돌판에 구우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동훈이 뒤집어. 아, 허락 맞춰야 돼. 아, 그래? 야, 이 영롱한 소리. 어? 오. 와. 오. 멋있는데? 오, 끝장난다, 이 소리. 이야, 이것도, 이걸 또 이런 걸 먹어보네. 아, 이거 불 이쁘죠? 네. 오, 뭔가 좀 진짜 캠핑 온 것 같아. 그동안, 얘는 동훈이에요.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먹으면 안 돼? 아직 안 돼? 먹으면 때릴 것 같아요. 너무 하나 드세요, 네. 줘야죠.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난 막걸리야. 잠깐만, 또 그러면 컵을 갖고. 나는 또 종이컵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짜잔. 어, 너 얼굴 나온다. 큰일 날 뻔했네. 컵세트입니다. 컵세트. 자, 지금부터 본격 음주 방송을 시작할게요. 한 잔만 할게. 그럼 막걸리 꺼내야지. 자, 나 맥주 있는데 찾았어 또? 다시 와 한 거야. 응? 다시 좀 온 거야 내가. 아유, 깨끗한척하지 말고. 아, 됐어. 아, 또 너가 먹을 게 아니니까. 어. 이렇게 지금 닦아 먹어. 어디지? 어때? 물로 씻으면 되잖아. 물 많아. 응. 물로 씻는 거. 저거. 아껴야 되는데 물부족 국가에서 뭐 하는 거지? 아이 개수도 어디냐고. 바로 생겼어요. 보통 갔다 와 그냥 있어. 그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어, 마늘 넣어야지. 챙겨. 맛있는 육동 마늘이야. 감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 감자 또 흰미가 아니라 흰미가 있고, 하지 감자 먹어야지, 하지 감자. 기다리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먹기도 못하고. 여름이니까 불 세게 틀 필요도 없고, 이런 거나. 야, 이거 타잖아. 빨리 먹어야 돼.
치맛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치맛살 2불짜리 한우요. 이건 이제 한번 달궈진 이상 고급이죠. 맛있어, 맛있어. 왜, 왜? 맛있어. 치맛살이 어느 부위지? 치마 부위인가? 소가 치마인가? 내 텐트가 제일 이쁘지? 밖에서 보니까? 야, 저기. 뭐? 좀 풀어줬어? 아, 이게 버섯 물 나와야 되는데. 개수야. 어, 좋아. 맛있네. 역시 뚝뚝 먹어야 뚝뚝. 자, 치맛살이고, 좀 이따 꽃등심 먹을 때 다시 줄게요. 자, 이제 꽃등심. 짜잔. 등급. 이것도 특불이야? 군산지 국내산 등급 특불 오케이. 아니 얘는 원뿔이. 어, 원뿔이야? 어, 특등심이 올라갔어. 특등심이. 등심. 나와야 돼 밖에 이렇게 무조건. 옛날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동훈이하고 여자친구하고 찾아가줘가지고 오늘은 외롭지 않아. 맨날 외롭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10년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장비 다 맞춰놓고 지금 혼자 다니는데 혼자 맨날 밤에. 야, 이거 꿀을 맛있는 곳에 일반 비엔나가 아니야. 통글 비엔나야, 통글을. 비엔나. 하고 육즙이 튄다. 나무가 너무 잘 말라가지고 빨리 타버려. 하나씩만 넣어. 뒤집을 때 안 됐나? 그게 안 됐어? 강남에 유명한 소고기집 딸내미예요. 잘 구워요, 고기를. 부정 안 하는 걸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응? 이거? 맛있다. 일단 나오면 이거만 다 먹어. 씹는 맛이 있다. 비빔는 거고 고기 비빔는 게 뭐야? 응? 캠핑계의 레몬틴이야. 장난 아니야. 아, 김이 진짜 좋다. 잘라봐, 자르는 것도 좋아. 자, 강남 유명한 소고기 집에 딸내미가 가위시라는 걸 보여주세요. 오, 육즙봐, 육즙봐. 이건 속조금 방송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먹고 다시 할게요.